중년 남성들이 김광석님의 어느 60대 노부를 많이 애창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. 아마 그 누군가가 겪어야 될또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기에 또이 부부의 노부부의 그 가슴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짠해서 그렇게 좋아하신 것 같아요. 저는 언니가 2년 전에 60대 중반에 먼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. 그때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. 형부 생각하고 언니 생각하고. 이 노래가 정말 사연이 똑같이 김광석님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?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여보 안녕히 잘 가시길. 여보 안녕히 잘 가시길.